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인 24일도 전국에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의 물벼락이 쏟아질 텐데요. 아침 출근길부터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행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올 텐데요. 특히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로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타이어 점검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아침 최저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4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춘천 27도, 원주 29도, 동해 26도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로 인해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으나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25일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기상정보를 틈틈이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부터 8월 29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20도에서 25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국지적으로 짧고 강하게 쏟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수도와 우수관 등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주시고 침수지역 감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